그러면 용하 씨는 거의 전곡을 작사 작곡을 이제 참여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은 가사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노래하시기 전에 여자 여자에서 꼭 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가사. 저는 제 이상형 스니커스 곱게 편 허리 많이 따라하는데 이 부분. 스니커 운동화 신고 운동화 신고 허리가 펴져 있고 많이 따라 그러니까 그런 여성분이라는 거. 아 다른 여자들이 따라하고 싶은 여성. 네. 그게 본인의 이상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워커홀릭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이해해 주시려면 그분도 되게 자기 일에 프라이드가 있고 멋있는 여성분이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이상형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중독? 네, 그러니까 일 중독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리스펙 할 수 있는 거를 좋아해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열정적인 남자. 네. 자, 제가 진짜 진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일에 미친 열정적인 사람은 보통 따뜻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따뜻한 사람은 자기 일에 미칠 정도로 몰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에 미친 열정적인 모습과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어렵다. 외로운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따뜻한 남자. 오빠, 그렇죠. 오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용하 씨는 만나는 여성분이 생겼어요. 데이트를 좀 하다가 찍혔어요 사진에서 노출이 됐어요 언론에. 그러면 쿨하게 인정하고 공개연을 한다 아니면 최대한 덮어본다. 저는 최대한 덮어본다. 아. 어쨌든 사실 팬분들도 있고 그 여성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조화로 오려면 최대한 최대한 덮는 게 팬분들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덮어도 최대한 덮어 아니 지금 찍힌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결혼하고 남아있는 팬이 진짜 팬입니다.